민주당 심학봉 의원이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심학봉 의원의 여성 성폭행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된 이후 첫 평일인 오늘 이용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등 곳곳에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가 시본청 절반을 이전하기로 하는 등 이전터 활용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윤윤선 앵커의 휴가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넘게 폭염이 지속되면서 낮에도 생활하기 힘들지만 밤에도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37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더위 앞에 힘들게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더위에 약한 닭이나 돼지가 심각한데요. 축산 농가마다 온도 낮추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 1,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청도군의 한 농장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지붕에는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고 축사 곳곳에선 차광막으로 그늘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축사 안에선 대형 선풍기를 돌리며 단 1도라도 낮추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게 돼지한테는 사람보다도 더위에 약하니까 아마 한 35도 되면 분기점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함으로 인해 갖고 그 온도를 약간이라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사흘 만에 닭 6,500마리가 폐사한 경주의 이 양계장에선 소방서 살수차가 동원됐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며 축사 내부 온도가 계속 치솟아 집단 폐사는 물론 계란 산란율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스레트 열을 받고 일하다 보니까 낮에보다도 밤에 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폐사가 엄청 많이 나는데. 더위에 약한 닭과 돼지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사흘 전 폭염 때문에 가축이 죽기 시작해 사흘 동안 닭 3만 4천여 마리, 돼지 3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날 피해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 대비 합동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환풍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폭염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북에서 처음으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쯤 청도군에서 59살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 들어 경북의 온열 질환자는 열탈진 19명과 열사병 18명, 열경련 4명, 열실신 4명 등 모두 45명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지고 34명은 퇴원, 10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구미 갑 지역의 심학봉 국회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 의원은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40대 여성 A씨는 열흘 전쯤인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심학봉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전날 밤과 사건 당일 심학봉 의원이 전화와 문자를 수차례 해 심 의원이 묵고 있던 호텔에 갔더니 갑자기 달려들어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과 31일 2차와 3차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초 진술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심 의원과 A씨는 지인을 통해 2년 전 처음 알게 된 이후 지난 6월 말에도 한 차례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변화가 있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심학봉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A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회유했거나 협박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심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학공원에 총장을 전화 해놓으라고 했답니다. 자기 아니라고. 아니라고? 자기가 들키지 않았다고. 경찰은 호텔 CCTV와 통화 기록을 입수해 관련 사실을 분석하고 있지만 A 여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심 의원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이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탈당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진아 사무총장은 이번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윤리를 하든지 원칙에 원래 이 사건에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 전혀 감사하고 보호하고 변명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만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을 떠난다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성폭행 당했다고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처벌해야 될 아이가 한번 그 사람 잘해야 되지. 죄송한 거니까 그거는 낮잠만이라도 낮잠 탈당하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민들께 사과하고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까지 박탈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정의당도 대국민 사과와 엄중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 지역의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오늘 심학봉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의원직 사퇴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오는 2019년 7월에 열리는 제10차 세계 뇌신경과학학술대회 개최지로 대구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구는 중국 상하이와 스페인 그라나다시와 경합을 펼친 끝에 학술대회를 유치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뇌신경과학학술대회는 100여 개 나라에서 3천여 명의 뇌신경과학자들이 참가하는 뇌과학 분야 세계 최대 학술 행사로 대구의 한국뇌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뇌연구 산업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와 구미시가 국방기술품질원이 건립하는 군수무기품질검사기관인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를 위한 신축터 제안서를 제출하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대구와 구미를 포함해 대전과 충남, 광주 등 전국 8개 지자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4일 심사평가를 거쳐 유치지역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그저께부터 대폭 변경됐습니다. 새로 생긴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성을 높이고 신도시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년 만에 바뀐 건데요. 노선 개편 뒤 첫 평일인 오늘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뒤 첫 평일인 오늘. 13개 노선이 지나가는 28 기념중앙공원 앞 버스 정류소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새로 바뀐 노선표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공무원들은 노선 안내에 진땀을 뺍니다. 이거 원래 이거가 500m 이거를 갔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가 없어졌다니까. 그렇지, 이게 여기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버스나 똑같더라고. 자주 이용하던 노선이 없어지자 시민들은 당혹해합니다. 힘이 들어 죽겠어요. 힘이 들어 죽겠어. 막 헷갈려가지고 막 죽겠다. 막 이걸로 간다, 저로 간지 막. 지금 이제도 안내 아저씨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전체 시내버스 노선의 약 40%나 되는 45개 노선이 조정됐지만 홍보가 부족했다는 불평도 나옵니다. 그래, 거기 안내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니까 그래, 오늘 일부러 좀 일찍 나와가지고 계속 걷고 있는데 그래도 못 잡겠더라고. 그래, 지금 뭐 이 버스 노선 이거는 지금 행정의 엉망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구시청 콜센터 120번과 상황실에는 오늘 오전까지 노선 안내 전화만 2,000건이 넘었고 노선 안내 홈페이지 접속은 평소에 3배가량 늘어나는 등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노선 개편 후 환승률은 26.1%로 예전보다 5.2%포인트 늘 것으로 예상돼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하는 시민도 부쩍 늘어 당분간 시민 불편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타던 버스가 없어져서 좀 불편한 점은 있긴 한데
일단 저 환승도 한번 해보고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시는 연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 초 이번 개편 노선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도청 이전이 임박해오고 있는데 도청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심을 거듭하던 대구시가 대구시 본청의 절반을 도청 터로 옮기기로 하는 등 활용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도청이 빠르면 10월부터 옮겨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청 주변 주민들과 식당 주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청 때문에 참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하고 뭐 많거든요. 거의 뭐 장사라고 볼 수가 없지. 연구단지에 들어온다 했다가 뭐 또 고온 들어온다 했다가 지금 그 뭐가 들어오는지 결말이 없잖아요. 이거 갖고 오나 완전 손입니다. 도청과 그 부속 건물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시설물들이 들어올 때까지 이곳 전체가 공동화되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도청 이적지 후속 방안을 찾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당장 이달 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하는 도청 이전터 개발 계획 용역에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참가해 대구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ICT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조 경제단지 조성 등 대구의 미래 먹거리가 담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부 주도로만 남겨놔두면은 그냥 문화시설이나 듬성듬성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아주 중요한 사이트야. 엉성한 국가기관 몇 개 들어온 걸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정부 계획만 기다렸다간 몇 년씩 건물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도청 이전 직후부터 대구시 본청 일부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옮겨갈 대상은 대구시청 별관 두 곳에 있는 부서들과 건설본부 등으로 대구시청 공무원의 46%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 충남 등 도청 이전 지역과 공조해 정부가 도청 이전터 매입 예산을 서둘러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칠곡 경북대병원이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이 문제가 되면서 면회 문화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달부터 병실 면회는 금지하고 대신 1층 로비와 2층 복도 등에 면회실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대구의 대학병원 가운데 면회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병원은 칠곡 경북대병원이 처음으로 환자를 면회하려면 병원 입구에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호자는 보호자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급 도자기를 만들던 곳이 경북 상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왕실의 도자기를 공납하던 가마터가 발견된 겁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22m, 폭 1m 60cm. 조선시대 분청사기를 구원해던 전형적인 가마 규격입니다. 벽면이나 천장은 없고 바닥만 남아있지만 불뗀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궁이부터 제일 꼭대기 초벌 구이칸까지 잘 보존돼 있습니다. 또 초벌칸 부분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경작이라든가 자연재해 등으로 해서 남아있는 사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조선 초기 도자기를 만들던 자기소 139군데 중에 관하나 왕실에 공납하던 상품 자기소는 4곳, 이 가운데 한 곳으로 20여 종, 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대접 같은 생활용기뿐 아니라 제기, 장구, 연적 등 다양합니다. 완성되지 못하고 가마터에 버려진 파편이 대부분이지만 문양이 섬세하고 정교한 게 특징입니다. 조선시대 전기에 인화문 기법이라고 해서 가장 전성기에서 나오는 기법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고 겹침도 없이. 특히 우리나라 가마터 유적에서는 최초로 분청사기 베개가 석점이 나왔고 글자가 새겨진 명문 자기도 나왔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이 일대에 상품자기소가 2개소, 중품자기소가 1개소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체를 해명하고자. 이번에 발굴된 가마터 반경 5km 내에 모두 7곳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당시 최고 수준의 도자기 공인 집단이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상주 박물관은 추정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유라시아 친선특급 통일기원의 마지막 일정으로 2015 밀라노 엑스포를 방문해
행사장 내 한국관에 설치된 새마을운동 세계화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밀라노 엑스포 조직위원장과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수단과 아랍에미레이트 문화부 장관을 면담하고 새마을운동 전수와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경북도 내 23개 시군을 통해 내년도 농어촌 지능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550억 원이며 생산과 가공을 통해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농업단체에게 개인은 2억 원, 단체는 5억 원 한도 안에서 최저금리 수준인 연 1% 이자로 지원합니다. 농어촌 지능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산업 재해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대구시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구시가 요청할 경우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시내 주요 건축물의 점검을 지원하고 각종 구조물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검사할 때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조직위가 오늘 SK텔레콤과 통신기술 제공과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해 SK텔레콤은 광케이블을 추가로 매설해 경기가 열리는 경북 8개 시군을 연결하고 경기장과 선수촌에도 초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를 새로 설치합니다. 조직위는 통신과 기록 계측, 교통수송 등 각 분야의 전문업체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기 매트를 허리와 관절염에 좋다고 노인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해 1억 7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49살 신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도 천마 음료를 질병 치료에 탁월한 것으로 허위 과장 광고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영남 일대에서 노인 120명에게 시중 가격보다 5배나 비싸게 6천만 원어치를 판 혐의로 62살 양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릉도의 대표 축제인 오징어 축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5일까지 4일 동안 울릉읍 저동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5회째인 오징어 축제에서는 오징어 요리를 시식할 수 있고 오징어 맨손잡기와 오징어 잡입의 승선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명이나물 등 울릉도 특산물 판매장도 열리고 먹거리 장터, 울릉도 독도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가 다음 달 대구 신서혁신도시에 57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은 이전 공공기관들과 가까운 지역으로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의 59제곱미터 크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달 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인데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먼저 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순으로 접수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